오늘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인데 선지서니까 선지서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성경이 이렇게 씁니다. 모세오경이 있으면요. 모세오경이 있으면 이제 이게 기초예요. 기초인데 이 위에 이제 역사서가 있어요. 예, 역사서가 있고 에어컨 좀 해주세요. 역사서가 있고 그 역사의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세오경에 하나님의 언약들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진행됐는가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에 가게 되면 그 역사 사건 속에서 선지자들이 해석을 해요. 이거는 이렇다,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오늘은 미가가 어떻게 말하는가. 자, 그 당시의 배경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럼 이제 남쪽의 유대가 위험하죠. 예, 히스기야 왕 때, 또 그때 이제 무렵입니다. 미가 선지자 활동 시기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망할 건가, 이제 이런 외부적인 위기가 있고요. 근데 선지자가 고발하는 것은 항상 외부적인 것만 아니에요. 내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느냐, 만약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망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은 위협의 요인이 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막대기를 들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팽배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뭐 하나님 옆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별 탈 있겠느냐, 탈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무슨 일이 있겠느냐,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는 백성들도 타락했고 선지자도 타락했고 제사장도 타락했고 왕도 타락했고 재판관도 타락했고 다 타락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바로 쓰도록 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장에 가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영적 진단이죠. 너희들이 이제 망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자, 1장의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시는데 강림, 내려오셨어요. 자, 내려오실 때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요거는 좋은 거예요. 요런 거는 좋은 거예요. 강림하사,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시니까 뭐가 좋은 일이 생기겠다, 이런 거죠. 근데 강림 중에서는 반대가 있습니다. 자, 오늘 4절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밑에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쳐갖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산들이 녹아요.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대한 덩어리입니까? 근데 그 산은, 우리는 살다 죽다 살다 죽다 하지만 산은 끄떡없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산이 녹아내린다 했어요. 골짜기가 어때요? 골짜기가 갈라진다 했죠. 골짜기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 앞에 밀초 같고, 초가 그 불을 피우면은 이제 심지어 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녹아내리죠, 그죠? 흔적도 없이 녹아내립니다. 탐으로 인해가지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라. 비탈로 쏟아지는 물은 어떻습니까? 제 맘대로입니다. 자기 길이 없어요. 비탈길로 그냥 막 쏟아져 내리는 물은요, 거당당거당당 풍탕해가지고 가고 싶은 대로 막 가고요, 막 쳐버리고요. 그래서 그냥 바위고 뭐고 다 쓸어내버리는 그런 거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대단히 불길한 얘기죠, 지금. 예. 하나님께서 얌전하게 임하셔가지고 고요하게 임하셔가지고 복을 주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산도 녹아트리고 골짜기도 쪼개버리고 골짜기에 물이 우당탕우당 흘러내리는데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게 뭡니까? 이거는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를 항상 잘해야 돼요. 아, 오늘은 맑음 해가 떴구나, 오늘은 흐린 비가 오는구나,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해 오는 날은 가가지고 우산 쓰고 가고요, 비 오는 날은 또 비 맞고 갑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있으면은 자비하심을 받으러 나가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으면 심판을 피하러 나가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강림하심으로 심판받아야 되는 이 엄숙하고 이 두려운 상황에 대해서 너희들이 인지하고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요, 선지서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다 산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녹아내리고 말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시겠는가,
그 근거를 제시하게 되는데요. 자,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밑에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나도다. 자, 그들은 누굽니까?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데 예언자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뭐죠? 너희가 지금 말하지 마라. 입 닥쳐라 이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욕하는 말을 그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 욕하지 말고 악담이나 하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사라져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백성들의 귀가 어떻습니까? 이 백성들의 귀가 지금 꽉 막혔죠.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는 막 그 이상한 얘기하는 데는요 막 귀가 발달해가지고요 더 해라 더 해라 그러고 그냥 밤이 새도록 그냥 TV 틀어놓고 넉넉히 앉아있어요. 요즘에 채널도 많으니까 여기 돌렸다 저기 돌렸다 해가지고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은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말하면요, 아 목사님이 저렇게 또 썰렁하게 재미없는 얘기한다 이러고 가요. 핀잔하고 가요. 그게 바로 죄인들의 그 하나님 옆에서 멸망당할 사람들의 증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욕하지 마라 이릅니다. 욕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분은 진짜 그러더라고. 제발 좀 설교할 때 지옥 얘기 좀 빼래. 왜? 듣기 싫다고요. 왜 그렇게 협박하냐고요. 협박인지 아닌지 네가 가보면 알지. 사람에게 죽는다고 말하는 게 협박입니까? 아, 죽으니까 죽을 때 잘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죠. 누가 지옥 가랍니까? 그 사람은 지옥 가기로 작정됐는가 봐. 그러니까 지옥 얘기만 하면 막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얘기를 벌써 하냐고,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 지옥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복받는 얘기해라, 복받는 얘기해라, 더 세게 해라, 더 세게 해라 해가지고요 완전히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그런 백성들의 닫혀진 완악한 마음들이에요. 듣기 싫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3장 2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3장 2절과 3절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엊그젠가요? 수목금 했으니까 목요일인가 보다. 목요일. 목요일날 우리 청년이부 수련회 갔는데 강화도에 갈멸기도원에 갔어요. 근데 권사님들 좀 오시라 했더니 오셨어. 그랬는데 간식을 사가져왔는데 뭐를 사가져왔느냐. 아주 희한한 걸 사왔어요. 우리 장로님들 수요일에 오실 때는 수박인가를 사오셨어. 그래서 예상이 맞았습니다. 수박 여름이니까. 아 근데 목요일날 뭘 가져왔는데요. 딱 펴냈는데요. 족발. 그래가지고 막 싼 거 있잖아요. 족발을 막 6개인가 사가져왔어요. 많이 사서. 그래서 족발을 딱 폈는데 굉장히 많은 거야. 그 종이 포장 박스에다가 넣잖아요. 족발 해가지고. 넣는데 딱 폈는데 그거 11시가 넘었는데 이제 간식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와 이게 어떻게 다 먹냐고. 그래서 저는 진짜로 많은 줄 알았더니 권사님들 많이 드셔보셨는가 봐. 뭐라냐면 아, 위에만 족발이 깔려있고 밑에는 다 뼈다귀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위에는 뭐 그냥 밑에는 쫙 깔려있는 뼈다귀가 나오잖아요. 그죠? 돼지 족발. 예. 나오는데 보니까 밑에 다 깔린 게 뼈야. 그래서 또 이건 어떻게 먹냐 했더니 아, 청년들이 없어서 모자래. 막 먹어. 막 뼈를 막 개 뜯어 먹듯이. 그러니까 그건 하나도 남기면 안 되지. 이 얼마나 비싼 족발인데. 예? 갈비보다 더하지 그죠? 예, 족발 그냥 막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 살을 뜯어서 그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어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권력 잡은 자들이 백성들을 뜯어먹는 방법이야. 완전히 족발 드시듯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뜯기고 뺏기고 나만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뼈도 못 추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막 갑과 을의 관계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불공평한 이런 걸 하느냐 합법을 가장해서 그럴 때 돈 버는 데서는 엄청 버는 거잖아. 삼성전자에서 왔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삼성 직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예? 그래가지고 뭐 남양 뭐 우유를 사러 갔는데 우리는 남양을 샀지만은 그 대리점에서는 그냥 강미에서 막 갖다 떠다 맡기고요. 막 이러니까 힘들어 죽겠다는 거야. 곰은 재주가 버렸는데 돈은 누가 가져간다고요? 극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합당치 않은 거지.
왜 힘 있다 해가지고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도 야타격하게 씹어먹느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게 이제 하나님 보실 때 못마땅한 죄라 그 말이네. 자, 밑에 3장 5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없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자, 선지자들이요, 입에다 뭐 물 것을 주면, 다시 말하면 뭔가 좀 이렇게 좋은 걸 주면은, 대접해 주면은 평화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뭐 먹을 거 안 주잖아요. 그러면요 입을 열어가지고요 전쟁 이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나쁜 말 하고요. 이게 완전히 돈에 매수당해서 하는 거예요. 돈 많이 주면 이게 뭐죠? 무당들이 하는 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예? 무당들은 뭐냐면 하여튼간에 많이 갖다 주면은 나중에 다 나쁜 얘기가 다 좋은 얘기로 돌변해. 예? 그건 무당의 속성이요. 그러니까 무당의 본심은 뭡니까? 돈이지, 돈. 어떤 간에 많이 차려가지고 많이 갖다 주면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부적 써주면서. 그 다음에 만약에 좀 정성이 부족하면요 온갖 악담을 다 합니다. 뭐 정성이 부족하니 뭐 해가지고 뭐 집안에 아들이 안 된다 해가지고 또 그러면 또 딸도 안 된다 그러고요. 뭐 온갖 얘기 다 해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돈에 흥청망청하는 선지자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명을 잃은 거죠.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입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선지자의 입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야. 그런데 그걸 누가 조작한다고요? 백성들이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청률이 이런 꼴입니다. 예? 드라마가 왜 중간에 끝나버리고 드라마가 왜 막 질질 끌고 하는지 알아요? 시청자들이 다 만드는 거예요. 시청자들이 좀 이렇게 와서 시청률이 높으면 와 광고도 많이 붙고 그럼 드라마 막 늘어나는 거예요. 막 만들어. 근데 뭐가 좀 시원찮다면 또 때려 부셔버려. 그럼 왜 막장 드라마가 왜 등장하느냐면 시청률 올리려 하니까 이제 말하자면 입에다 먹을 거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막장 드라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예, 하나님의 음성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것을 돈으로 사서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바로 심판받을 그런 시대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3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우리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 해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늘어놓고 백성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의 본 모습은 뭡니까? 선지자는 돈에 매수당했고요. 제사장들도요 자기 월급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우두머리 행정관료 이러한 그 왕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뇌물을 위해 재판하는 거죠. 예, 재판하는데 돈에 따라서 막 재판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면서도 겉으로는 말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복 주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 당시의 죄악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예배 잘 드렸습니다. 찬송했어요 안 했어요? 잘했죠. 아, 부르신 곳에서 오늘 잘하네 사회전대. 예, 근데 이름이 살아서 좀 그런데 아, 찬양을 잘한단 말이에요. 예, 제가 부르신 곳을 하려니까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 뭐 마음으로 보내 그러는데 아 그거 곡이 어려워요. 좀 쉽게 해가지고 그냥 해놓을 될 텐데 어렵게 써가지고 잘하네. 오늘 보니까 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예배 드렸고 찬양 다 했죠. 직분도 다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다 있어요. 엄청나지. 그런데 한 게 뭡니까? 예, 돈으로 매수당해서 좋은 얘기만 하고요. 가가지고 가서 불법 재판이나 하고요.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건하고 경건의 삶하고가 일치되지 않은 거예요. 신앙하고 신앙의 삶하고 일치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는 삶하고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거죠. 한마디 말하면 예, 겉으로는 신자 속으로는 안 신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산을 그냥 다 녹여버리듯이 예? 그 초에 녹는 그 초처럼 불에 녹는 촛불처럼 말이에요. 싹 그냥 녹여서 그냥 하나님께서 흔적도 없이 다 쳐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 올라올 때마다 듣고 가야 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네? 그거를 기분 나쁜 얘기고 복 없는 얘기고 은혜 안 되는 얘기라 하면은 안 돼요. 네? 우리의 속과 겉은 항상 다르기 쉽거든요.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숨은 안고 싶고요. 안고는 누우면 싶고요. 누우면 자고 싶고요. 잠은 깨우지 마라 그거예요. 더 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가. 그러니까는 내 안에 하나님 계셔야 되는데 껍데기는 하나님 계시는데 속에 하나님 없단 말이지. 그것이 두려운 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올 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재갱신하고요, 새로워지고요, 우리 하나님이 문 밖에 계시면 문 열어서 하나님을 안으로 모셔드리는 이런 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만 엄하게 내리쳤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건설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의 영광스러운 소망도 보여주셨어요. 자, 밑에 있는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니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모입니까? 백성들이 모이죠. 그럼 뭐예요? 지금 여기 있는 백성들은 뭐예요? 다 포로로 잡혀가고 다 두드려 맞아서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랬는데 장차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예루살렘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는데 사람들이 다 성산으로 모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놀랬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 싹 다 하나님 쳤단 말이에요, 심판하면. 근데 말세에 불러모으는 백성들은 이방인이라도 불러모아. 뭐를 아는 사람들? 십자가의 복음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껍데기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그런 영혼의 열망 가진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심판을 받아서 사라지게 됐으니까 어찌할 것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심판받아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할 것이고 성전을 회복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영광 받으시는 미래의 영광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이방인들이 모여들고 하나님을 정말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하는 그런 은혜의 백성들이 속에 경건한 백성들이 모여들 때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특징을 말하는데요. 자, 첫 번째 특징이 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그가 많은 민족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보니까 칼을 녹여가지고 보습을 만들고요, 연장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창을 녹여가지고 뭐예요? 낫을 만들죠. 그러니까 지금 무기가 뭐로 변했습니까? 농구기로 변했죠. 농기구로.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의 시대는 다 청산됐고 이제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항상 불안합니다. 누가 와서 내 거 뺏어갈까? 누가 와서 전쟁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진정한 평화, 진정한 샬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평화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싸울 거나 전쟁할 거 걱정 없이 자기 생업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샬롬의 시대가 오게 되는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런 축복은 바로 이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실은 전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서 막 불안하기도 하고요, 걱정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교만하기도 하고요, 막 좌충우돌합니다. 근데 진짜 은혜를 받게 되면 뭐냐면 다 평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는요 진짜 마음의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올까 말까 바쁜 일도 있는데 해야 될 일도 그런 많이 있어요. 근데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가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로운 삶이 도래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진짜 은혜로운 교회는 뭐냐면 평화가 도래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막 전도회끼리 싸우거나 셀끼리 싸우거나 교인끼리 싸우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서로 간에 평화하고 서로의 할 일에 대해서 아무런 간섭도 없이 존중이 여겨서 일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평화로운 교회인데 바로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런 평화의 왕국이 도래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하나님 나라 왕국이 건설될 때 특징이 뭐냐?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가 이제 동작입니다. 하나는 포도나무고 하나는 무화과나무입니다. 자, 이거는 뭐죠? 이거는 그 팔레스틴의 특산물들이에요. 네. 그럼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특산물은 뭔가요?
우리나라 특산물은 뭐 무화과도 아니고 포도도 아니죠, 그죠? 예? 뭐 우리나라 배, 사과, 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포도나무 아래에 있고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았다라고 한 얘기는 뭐죠? 지금 이게 풍요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얘기예요. 풍요로운 시대는 뭐냐면 형통한 시대가 도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안식이 정말 우리에게 도래해가지고 먹고 살 걱정 없이 넉넉하게 씨를 뿌리는 대로 백배 열매를 거둬들이는 정말 풍족하고 여유로운 생활이 도래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왕국의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고달프게 살고 있어요. 당장에 내일 출근 안 하면 회사에서 위태롭습니다. 사업이 매출이 막 줄고 그래가지고 약간 수지가 막 어려워지게 되면요 당장에 파산의 위협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뭐가 잘 되는 게 있다 하더라도 경쟁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더 큰 걸 해버리게 되면 문 닫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일용할 양식에 지금 쪼달려가지고 불안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품만에 완전하게 안기게 될 때 그때 풍요로운 삶이 완전하게 넉넉하게 보장되는 그런 삶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는 그 자리로 갈 겁니까? 아니면은 평화와 풍요로움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산에 거룩한 백성이 모이는 거룩한 무리들 속에 들어갈 것입니까? 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를 깎아내리거나 우리에게 해를 가게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뭐라 하는 건 완전 협박입니다. 네, 협박이고 완전히 뜯어먹으려 하는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게 성공하면요 다음에 와서 또 그럽니다. 제가 소액결제 한 달에 3만 원 나갔는데 그 다음 달도 3만 원 또 나갔잖아요. 그걸 제가 발견해서 그걸 중지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해가지고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는요 그걸 더 해요. 세상에 더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너희들 심판받아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것을 더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재앙을 더 내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재앙에서 벗어나서 속히 평강의 시대로 또 풍요로운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심판의 엄중함을 경고할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는데 너희들을 심판받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도래할 것인가에 관해서 미가서에서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사건 하나를 얘기하게 되죠. 그게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게 됩니다. 자, 밑에 5장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 유다의 다스리는 자가 나오는데 메시아가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탄생지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다 그랬죠. 베들레헴. 그러니까 이 탄생지 베들레헴에 대해서 이미 구약의 미가서에서 이미 예언을 했죠. 근데 막상 예수님의 탄생 때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주목한 사람 있었나요? 주목한 사람 없었어요. 그래 동방의 박사들이 딱 왔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별을 보고 왔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면은 예루살렘이겠다 하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이 오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그때서 성경 연구를 했죠. 그래서 막 보니까 베들레헴에 여기 메시아가 탄생한다. 이 미가서를 읽고서 뭐라 합니까?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뭐라 해요? 예, 여기는 없고 베들레헴에 가면 탄생했을 것이다 라고 안내를 하죠. 자기들 안 가죠.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알려줘도 준비도 안 했고 메시아 탄생했다고 찾아와도 너희들은 가지 우리는 안 간다고 성경은 가르쳐줬지만 자기들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열망이 없죠. 그래서 그 선지서에서 말할 때 선지서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인데 하나님의 회복은 메시아 왕국의 회복이에요. 메시아 왕국의 회복에 대해서는 뭐냐면 메시아는 어떤 분이고 어디서 날 것이고 이런 걸 다 얘기해 줬어. 그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야 그러면 우리가 심판받는 자리에서 빨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만약에 우리나라를 정말 위대한 국가로 만들 수 있는 지도자가 탄생한다 그랬는데 그분이 언제 몇 년도에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탄생하는데 그분은 틀림없이 우리 민족을 세계적인 민족으로 이끌을 노린데 유능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기대하겠죠. 그런 기대. 그런데 이 완악한 백성들이 그런 구체적인 메시아 탄생지까지 얘기해도요 거기에 대해서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여전히 죄의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밑에 5장 7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려오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 등장하는 게 이슬하고 단비입니다. 자, 이슬하고 단비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하늘에서 내리는 습비입니다. 그죠? 이슬. 단비는 요긴하게 오는 그 강수량입니다. 그죠? 이것은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야, 우리 있으면 우물 파서 뭐 먹자,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우물이 마르고 강이 마르더라도 하늘에서 비가 오거나 단비가 오거나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면 그거는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땅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먹고 사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왕국에 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에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혈통으로 보거나 뭐로 보거나 하나님의 구원 백성에 대해서요 하나 근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육체의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지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고 예배드리는 백성의 자리에 오게 되고 평화하게 되고 풍족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의 복락을 누리는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신령한 축복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 같은 사람 보면요,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고 그 다음에 헬라 철학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다 뭐냐면 땅에서 소산하는 거예요. 땅에서 소산하는데 로마 시민권이면 굉장하죠. 땅에서 소산하는데 헬라 철학이면 굉장히 유식인이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그 율법을 알고 있으면 이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뭘 했냐면 메시아 왕국에 도움이 안 됐습니다. 오히려 예수 핍박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다메섹 도상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네가 고생 많다. 왜 그렇게 가시채를 뒷발로 지르고 피가 흐르고 그렇게 하냐 이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나 같은 죄인에게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역사에 따라서 사울이 바울 되잖아요. 그래서 핍박했던 이 예수를 증거하러 가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돼서. 그러니까는 그 바울의 바울된 뭡니까? 땅의 무엇으로 된 게 아니라 하늘에서 그저 부어주시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은혜 역사가 사도 바울을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해가지고 부어주시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재료로 쓴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나눠 갖는 게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하늘에 이슬 내리듯이 하늘에 단비 내리듯이 주는 그런 은혜인데 우리가 이런 신령한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법정으로 불러다가 얘기를 합니다. 자, 6장 2절로 가겠습니다. 6장 2절 시작.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자, 여기서 주목하는 단어는 변론이에요.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재판정에서 뭐냐면 검사가 기소하죠. 그죠? 검사가 기소해요. 이 사람의 죄는 뭐고 말이 사형 이릅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일어나서 변론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유가 있고 타당하니까 이거는 좀 아닙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그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강림해 가지고 다 그냥 산을 뭐예요? 다 그냥 녹이듯이 그렇게 다 심판하신다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럴 때 지금 여기 검사가 돼 가지고 이 백성들의 죄를 기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가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은 다 그냥 심판이다, 멸망이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요. 한편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일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살 길을 마련해주고 좀 이렇게 좀 선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데 여기 기소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변론하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법정에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변론을 받아서 풀어나게 될 것인가, 이제 그 얘기를 지금 법정적인 상황에서 설명해 주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로 가보겠습니다. 6장 3절에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죄를 기소하는데 뭐냐면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건 뭐 있냐, 너희들 잘한 건 뭐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해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해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여호수아와 사사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사울왕을 세우고 다윗왕을 세우고 말 안 들으면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쫙 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출애굽 사건부터 해서 여기 지금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내가 잘못한 게 뭐인지 말해봐라 그죠. 그러면 내가 해놓은 거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못했냐 그죠.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때로 서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세요. 내가 너한테 해줬는데 넌 나한테 뭐 해줬냐라고 할 때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과분하게 우리에게 다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너 뭐 했는데? 믿음이 있는 백성이면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면 나도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건 믿음의 백성들이고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배교자 있어요. 배교자. 좋을 때는요. 콩 빼먹듯이요. 다 빼먹었습니다. 콩콩을 빼먹듯이 다 빼먹군요. 잠깐 불리하면요. 아이고 교회고 하나님이고 뭐고 나 살아야지 그리고 주량량을 차버리니까 배교자. 배교자.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을 구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삼아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준 거에 대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했느냐. 근데 너희들이 한 게 뭐냐. 우상숭배법이 더 있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엄하게 물으시는 거군요. 우리는 여기 대해서 진실로 잘못했다고 다 하나님 잘한 것이고 잘못한 건 다 내 탓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이 재판장에서 시비가 다 제대로 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으시면 안 돼요. 부모님 날 위해서 해준 게 뭐 있나요? 이러면 자식으로서는 불효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뭘 해줬나요? 이렇게 되면 불효입니다. 그게.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아나갈 길이 있겠는가? 이제 이거를 이제 변론하죠.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답입니다. 자 뭐라고 변론한 거 보세요. 자 6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양들을 막 천천으로 잡아가지고 막 더 기름진 그런 것을 해서 멋진 제사를 한번 드릴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좀 처분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하는데 이건 아니란 얘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수법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눈가림으로. 여러분 그 양 한 마리 값이 비싸요? 내 목숨 값이 비싸요? 지금 또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 양 한 마리가 비싸요? 내 목숨 값이 비싸요? 그런데 뭐냐면 양 한 마리 드리고요. 나는 하나님께 헌신했답니다. 그게 헌신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을요 다 갖다 모아놓고 그 옷값이 얼마인가 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내 그 옷 입는 거에 대해서 투자한 게 얼만데 지금 옷이 수십 벌이고 수백 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옷 한 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와서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다 했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렸잖아요. 그럼 주일날 예배 한 시간 드렸는데 그것도 졸았잖아. 늦게 오고 빨리 가고. 예? 막 핸드폰도 막 하고. 그러면은 6일 23시간은 뭐 했어요 도대체? 그러고 와서 자부심이 막 하늘을 찌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도 하고요. 뭘 했는데? 이것까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수양을 내가 막 천천으로 만만으로 잡아드리면 되겠습니까? 할 때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 그럼 뭘 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 밑에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들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와 인자와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너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가 되고 온전한 헌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알맹이 좀 가져와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 생활의 알맹이에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의로워야지. 하나님 믿었으면 거룩해야지. 하나님 믿었으면 사랑이 많아야지. 하나님 믿었으면 겸손해야지. 네? 사랑, 인자, 겸손, 의. 이거를 가지고 와라, 이거를. 내가 원하는 걸 가져오고 내가 원치 않는 짐승 가져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다 했다고 우리 자랑하지 마라. 간 빼놓으라 그 얘기입니다. 간 빼놓으라고. 심장을 빼놓으란 얘기예요. 심장을 와가지고는
여름에는 과일이 좋고요. 과일 아니면요. 수박 아니면요. 족발도 좋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우리 심장이에요. 네 심장 내놓으라 그럽니다. 네 심장이 뭡니까? 내 안에 의가 뛰어야 되고 내 안에 거룩이 뛰어야 되고 내 안에 사랑이 많아야 되고 내가 인자 긍휼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성품을 고스란히 내 삶 속에 내놓을 수 있는 거 그놈 좀 내놔라. 아멘. 너희들의 죄가 어쩐지 아느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그런 거칠의 제사가 아니고 속에 있는 삶으로 나를 드릴 때 내가 향기롭게 받으겠다 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재판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소하고 하는 게 뭐냐면 밑에 14절입니다. 시작.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춰도 보존되지 못하고 보존된 것을 내가 칼에 부실 것이니. 그러니까는 먹고 감춰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너 해봐야 안 돼. 감추어도 먹어도 배고프고 숨기는 게 하나도 없어. 자, 밑에 15절에 시작.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씨를 뿌려도 거두는 것도 없고 열매를 밟아도 기름은 내가 가져오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꽝이다 이 말이지. 너희들이 그렇게 해봐서 아무리 직장 가서 월급 타고 아무리 사업에서 가꾸고 아무리 자식 농사한다고 애를 써도 돌아보면 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은 해봐야 꽝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해봐야 꽝이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에이 때려쳐 그럴 겁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고 막 팽개쳐야 될 겁니까? 딱 살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일단 에어컨을 꺼주세요. 다 끝나가니까 살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예, 7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지금 뭐라 했어요? 너는 먹어도 배고프고 너는 씨를 뿌려도 거둘 게 없고 너는 그 포도즙들을 밟아도 포도주는 네가 못 가져가고 꽝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하시네. 믿어도 꽝이라면 나는 안 믿어요. 그러고는 본색을 드러내서 쌔 가버릴 겁니까?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가난 여인이 어떻게 했으면 가난 여인이 우리 딸 귀신 들렸는데 아이고 나는 바빠 이방인은 나는 관심 없으니까 나가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랍니까? 걔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으니까 나 그거 좀 주셔야지 가겠습니다. 안 가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면 안 될수록 뭘 해야 되냐면 아 하나님도 소용없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거꾸로 해야 됩니다. 안 되면 안 될수록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되는 길이 뭔가를 알려달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뭐라 그러면 관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그러면 잘 되는 길이 뭔데? 이렇게 알려달라야 되지. 그러나 시험 든 사람 특징이 뭐냐면 저보고 눈을 기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인사도 안 받았다 그러고요. 의도적으로 안 받는 건 없어요. 내가 못 본 몰라도. 그럼 와서 그래야 돼요. 목사님 안녕하시냐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막 흔들어가지고 나를 잡아 당겨야 돼. 그러다 가고 목사님 아는 척도 안 한다고 그러고 쌀쌀맞다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말도 안 하고요 쌩 사라집니다. 그러면 안 되고 목사님 그러면 잘 되는 길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에? 그래서 성경 공부하다 그랬대잖아. IMF 때 직장에서 막 그 다 이거 쫓겨나가지고요 김밥집 해가지고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다 휴학하고 김밥 팔고 있는데 성경 공부 갔더니 그런대잖아. 그날 공부 배우는 것 중에 10일 차라 그래.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예? 해직된 게만 해도 억울해 죽겠고 애들 공부도 못하고 김밥 말고 있는데 뭔 11조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쌩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 끝장나는 거지 이제. 그런데 그랬대. 목사님 지금 우리 형편을 아시잖아요. 그래도 이거 성경대로 11조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 하라 그랬다. 하나 됐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너는 배고프고 너는 추울 것이 그러면 관두라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뭐죠?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게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의 빛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8절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므로다. 나는 엎어져도 일어나고 어두운 데 있더라도 빛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왜? 삐져서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나에게는 가능성이 있다. 자, 그 마지막 중요한 키가 뭐죠? 밑에 19절입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키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은 뭐냐면 너는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르고 입어도 춥고 막 이렇게 될 건데 어떻게 할래? 너 같은 사람은 그래야 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하나님 뭐가 있겠죠? 라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 바라보는 마지막 키가 뭐였는가 하면 사유하심이에요.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게 뭐냐면 죄 용서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법정에서 그렇다면 죄가 없다 하면은 우리에게 좀 다른 대우가 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사는 길이 뭐냐면 죄사함의 길이고 사유하심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사유함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요 이거는 엄청나게 횡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차 막 몰고 가다가 그 속도를 제한하라 했는데 어떨 때 보면 막 100km 그러는데 막 120km 가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걱정이 됩니다. 아, 또 이거 스티커 날라오겠다 했는데 안 날라오는 거야? 그럴 때 알고 보면 뭐예요? 예,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죠. 하여튼간에 나의 허물이 많은데 그것이 넘어갔다는 얘기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어요? 예, 워낙에 뭐 그냥 맨날 120km 다니니까 그런가 보다. 아, 나에게 이래 잘못이 있는데 이거가 딱 걸리는 거하고 안 걸리는 거하고 차이가 뭘까? 그럼 애들이 저기 해병대 캠프 갔다가 죽었어요. 파도 휩쓸렸는데. 근데 우리 애들은 살아서 돌아왔어. 수련을 갔는데. 그럴 때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유하심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불뱀이 물려가지고 막 열이 나고 독이 올라서 죽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랬냐면 장대에 구리병을 달아라. 그리고 노뱀 구리병을 바라보는 자는 다 치유를 받을 거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와서 그걸 바라봤어. 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치유받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뭐냐면 장대에 달린 노뱀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인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끌려가서 네가 하는 걸 보니까 너는 뻘거벗어야 되고 너는 배고파야 되고 너는 병나야 되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죄사함이 있는 자들에게 올 수 있는 행복이고 행운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미가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엄청나게 죄를 고발했죠. 제사장도 왕도 재판관도 그 다음에 선지자들도 다 한통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꼼짝도 못하는 이제 재판장 앞에 서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비결을 말하면서 하나님 뭡니까? 그냥 짐승을 가져와서 열 마리 가져 안 됩니까? 그럼 백 마리 드릴게요. 백 마리 안 됩니까? 천 마리 드릴게요. 그러니까 달코 달아서 예배 드리는 기계가 될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품 인자와 거룩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심장을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하는 거 그거 했고요. 마지막은 뭡니까? 그래도 안 된다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사유하심으로 따라서 내가 사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해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이 모든 은혜와 이 모든 장래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가 되는 이 길에 대해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길에 대해서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 삶의 심장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것은 허무한 일이고요. 허탄한 일들입니다. 그냥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십자가 붙들고 정말 제단에다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놓을 수 있는 아까 부르신 곳에서 가는 곳에 예배가 있고 길이 있다 했잖아요. 내 삶에 그거 할렐루야를 못하나?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시시해서 안 합니까? 언젠가 한번 부탁합니다. 하여튼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고발장을 접수당했을 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 길이 뭔가, 십자가의 은혜가 뭔가, 그리고 내 삶에 그 변화된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것인데, 선지자가 그런 아름다운 비밀을 말씀해 줬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정말 하나님 옆에 서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